섬과? 수사 지원 나왔어. 아깐 고마워. 아이 뭐, 위기에 빠진 동기를 그냥 지나칠 순 없지. 근데 너 세상에 공짜 없는 거 알지? 알고 있는 거 좀 풀어봐봐. 2, 3차 때 수사 맡았었지. 그때 뭐 공개 안 한 자료 같은 거 없었어? 아니, 당시 유일한 특이사항은 목격자였는데 알다시피. 그래, 뭐 잡으면 되지. 그래봤자 자기 도취에 빠진 미친 살인마 새끼일 뿐이잖냐. 찾지 못한 시신 일부 혹시 컬렉션 같아? 가능성은 열어뒀어. 근데 이게 범행 때마다 사라지는 부위도 다르고 자르는 방법도 다르고. 전시용이면 절단면 자체가 깔끔해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란 말이야. 일단 알아내보려고. 그래, 수고하고. 이건 내 생각인데 그놈 사람을 죽이는 걸 일종의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 어? 시신 옆에 그려놓은 그림들 말이야. 실력도 보통이 아닌데다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결론은? 혹시 화가나 디자인쪽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찾아보는 거 어떨까 해서. 이거 공유해도 되는 정보야? 일단은 커피 사준 동기한테 주는 참고사항. 그래, 뭐라도 더 찾으면 연락줘. 온갖 사진이며 기사며 인터넷에 죄다 풀려들려. 네티즌 수사 때보다 빨라야 되지 않겠냐? 간다. 수고. 수고.